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저 최동룡은 2022년 춘천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하고 그 고뇌 시간은 지난 민선 6기 춘천시장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여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시장 재직 당시 호반의 도시 춘천의 특색을 살려 다양한 수변 관광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현 시정에 대한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때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침체하고 있는 춘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열망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은 공간적 측면에서 더 커져야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더 발전해야 하며 삶의 질 측면에서 더 향상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협력과 시장으로서의 검증된 능력 그리고 4년 동안 시민으로 눈으로 비춰만 냉철한 여러분, 저 최동룡이 나서서 시민 전체가 행복한 도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춘천 발전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열어나가겠습니다.